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 뭐였죠? 뮤직 벙커의 정재가 오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제목을 잘 못 외우는 노래. 졸라 헷갈려. 진짜 좋아하는데 제목을 잘 몰라. 제목이 진짜 좋아하면 알아야죠. 134340 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숫자송인가요 혹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제가 플루토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일 수도 있고. 마톰일 수도 있고. 행성 명왕성이 예. 플루토인데. 네네네. 명왕성이 이제 은하계,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다가 퇴출 당하면서 명왕계라는 이름을 박탈당하고 얻은 이제 행성 번호가 134340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많은 행성으로 불리지 못하고 이제 너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다. 너의 별의 번호는 134340. 그래서 이 노래 또한 네네. 약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연인 사이에 있다가 그 연인이 아니게 되었을 때 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행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름을 뺏겼으니까 퇴출된 누구 남자친구에서 아무개 씨로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빗대서 표현했다라는 게 나는 너무 미친 노래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제목부터 일단 시적이네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RM 파트. RM이 되게 엄청 되게 거칠게 랩을 하는 걸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체념한 듯한 그런 툭툭 던지는 힘 빠지는 랩이 저는 진짜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려놓듯한 랩을 할 때에 또 다른 매력을 또 크게 느끼신.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네네. 노래 분위기가 저는 또 이런 스타일의 노래는 다른 가수들한테 못 들어봤어. 아, 그래요? 노래 풍 자체가. 노래 풍이? 네,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풍인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긴말 필요 없죠. 네. 어떻습니까? 왜 색다른 느낌이라고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처음에 나오는 그런 사운드는 약간의 재즈 샘플링 쓴 것 같아. 삐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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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거는 어떤 특정 노래 샘플링 쓴 것 같은 느낌이고 뒤에서 들리는 피리 소리가 되게 뭔가 남미 쪽이나 이국적인 느낌을 좀 많이 물씬 풍기죠. 약간 이제 뭐 이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첼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라인이나 이런 게 약간의 저는 느껴지는 게 약간 재즈의 느낌이 살짝 묻어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왜 RM님의 랩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 가사도 너무 진짜 글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아. 아령 글을 너무 잘 써. 근데 나는 너무 놀라운 건 이 플루토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사를 쓴 분이. 누군가는 명왕성이 이제 지구 태양계에서 퇴출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라는 뉴스 기사를 어쨌든 접했을 텐데 맞아. 저도 이걸 접했거든요.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 말씀을 잠깐 했었잖아요. 접했는데 누군가는 아, 쫓겨났구나 했는데 누군가는 이걸로 가사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기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내용들의 그뭐 화자죠, 화자. 인제 뭐 영하 240몇 도? 248도? 248도.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248. 심장엔 차가워서 이제 뭐 먼지밖에 없어 뭐 이런 뭐 멘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를 갖다가 이런 곡으로 또 탄생을 시켰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 소재가,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방탄소년단 노래는 소재가 너무 참신해. 와 진짜 이거 진짜 들을 때마다 하는 거지만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명곡, 너무 아 명곡이. 내가 제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 근데 가사도 이 명왕성의 특징을 조금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 너무 괜찮네요. 너무 이게 진짜 이해가 확 되잖아, 이게.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전에는 내가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뭐내 사랑하는 누구로 기록 저장이 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합의하에 헤어진 게 아니라 날 쫓아낸 거잖아요. 쫓아내면서 나는 미련을 가지고 그 주위를 계속 이제 맴도는 건데 내를 되게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사라진 거지. 나는 그리고 태양 같은 너한테 나는 그 빛을 받는 맞아요. 존재일 뿐 나의 한없이 작아진 이 자존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RM님 아까 랩할 때, 뭐라 그랬죠? 아, 정확한 가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봐도 되나요? 무너진 왕성의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겠어? 이 명왕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아. 이런 것들을 또 써서 또 이제 가사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나는 진짜, 나는 힙합에 대해서 뭐 가사 쓰는 부분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펀치라인이죠, 펀치라인. 빠뜨리지 않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힙합을 그때, 쇼미나인만 보고, 입문 단계에서 그쳐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을 또 쓰는, 가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쓸까? 아니, 진짜 보면 어느 한 관찰력이 되게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특징에 대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서 어떤 다른 이제 그 다른 이제 전혀 연관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매칭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 매칭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매칭 시키면서 라인 맞춰가며 플로우도 잡고 감정 잡아가서 이런 식으로 랩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맞네. RM의 수많은 랩 중에서 저는 이 파트 거의 손가락 탑3 안에 들 정도로 좋아해. 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왜냐, 여기서 RM이 막 존나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막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뭔가 진짜 힘이 빠진 듯이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진짜 약간 한없이 약해진 사람을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시무룩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아무튼 이 지금 2절을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후반 파트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엄청납니다. 2절은 슈가님의 랩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많은 글이 다를 건 없네. 똑같은 내 익숙해 땅에만 없네. 분명 어제까지는 아껴왔는데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다른 속에 담겨 많은 내 솔직히 말해 네가 없던 1년쯤 덤덤했지 흔히 말하는 미련도 어떤 지난 날 이젠 깜빡 네 향기 따윈 기억도 안나 잠깐 근데 어디선가 맡아봤던 향수인데 기억이 어렴풋이 피어나듯 해 저기 고개를 돌려보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네 옆엔 그 안녕 나는 뭐잘 지내 왠지 터질 듯한 내 심장과는 달리 이 순간 온도는 영하 2, 3, 8 너무 불편한 상황. 그러니까 여자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는 거야. 어스 지구 같은 사람이 한명 있는 거죠.
징하게도 하셔. 너에게 기억하기 힘든 숫자와 어둠의 수로 그래도 계속 난 너의 주위를 맴돌겠지. 왜 좋아하는지 왜 좋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저기 오 박사님 이야기 들어와서 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RM의 랩 부분에서 어스는 유의 복수형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네. 그 어스가 그 지구의 어스를 혹시 그런 빗댄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약간의 그런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걸로 거기에 또 펀치라인 준 건가? 예, 약간 준 느낌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뭐 RM님만 알겠지만 예. 이제 약간 저는 이제 행성계를 표현했으니까 태양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또 이제 플루토라는 이제 명왕성도 나오는데 이제 지구라는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에만 따뜻하고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계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사는 곳이 약간 이제 태양이랑 약간 짝짝꿍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어떤 표현을 다른 의도로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싸늘해진 분위기 영화 248도입니다. 248도. 그러니까 이제 명왕성이 더 이상 온기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근데 야 진짜 대박이네요. 그 가사 진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정보를 딱 들었을 때 그 명왕성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랑 노래를 표현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플루토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맞아요. 와 진짜 이 전체 이 곡을 딱 들어봤을 때 이 곡을 만드신 분이나 이 곡을 표현하는 진짜 방탄소년단이나 와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노래 구성은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레인과 약간 좀 비슷한 구성. 아 레인. 벌스 훅 벌스 훅 벌스 훅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이제 진님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지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약간 믹싱 처리 이제 뭔가 메아리 치는 듯한 리버브가 그래서, 들어왔지. 예, 그래서 메아리 치는 느낌을 줘서 행성계에서 돌면서 너를 돌면서 소리치지만 결국엔 닿지 않는 그런 느낌. 약간 그 나 맴돌고만 있어. 이게 또렷한 물소리가 아니라 약간 주변 퍼지는 소리가 너에게 해서. 닿지 못한 나의 외침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감싸는 그런 느낌 맴돌면서.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또 표현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지민 님의 그 뭐라 그랬죠? 아까 그 부분 뭐였죠? 어떤 거? 뭐가 멈췄다, 잊었어, 멈췄어. 난널 잊었어. 시간은 멎었어. 약간 이런 거? 노래 멈췄어. 노래 멈췄어. 노래 멈췄어. 그래서 이 지민님 파트의 이 부분도 되게 잔잔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쳐주는데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노래는 멎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멎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망 같은 약간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뛰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이 뒤에 가사가 이어지나요 혹시? 잠시만요. 그렇죠. 이거죠. 이어지는 가사. 지민님이 노래는 멎었어 했는데 정국님이 가사에 별의 심장엔 텁텁한 안개층뿐. 그러니까 별의 심장에는 뜨겁게 마그마가 끌어오르고 역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남은 건 다 타고 남은 찌꺼기 이제 안개뿐만 남았다라는 찌꺼기만 남았다라는 그 이어지는 이 가사 이것도 진짜 엄청납니다. 네, 왜 좋아하는지 진짜 정확하게 알 것 같은 그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가사는 곱씹어 볼수록 더 좋은 노래. 네네.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자, 왜 제일 좋아한다라는지. 오. 진짜. 진짜 이건 표현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즐거운 노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